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요. 위로와 웃음을 주던 가수 방시리님이 오늘 별세하셨어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어요. 고 방시리는 겨우 향년 61세 나이로 오늘 오전 인천 강하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어요. 방시리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무려 17년간 투병 생활을 해오셨다고 해요.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63년생인 방시리는 인천 강화도 출신이래요. 여기서 잠깐 방시리의 이력을 말씀드릴게요. 1980년대 미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1985년 박진숙 양정이와 여성 3인조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했는데요.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앞세워서 첫차 백고동 청춘열차를 히트시켰어요. 와, 정말 그 당시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지난 옛사진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병석에 누워만 계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방시리는 서울 시스터즈 해체 후에 1990년 솔로를 전향하셨고 그 유명한 서울 탱고 여자의 마음을 발표해 인기를 누렸어요. 2000년대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하셨는데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 소식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작년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에 출연했는데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된 모습은 정말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당뇨에 걸리셔서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증에 시력까지 거의 잃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팬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참, 인생은 구름 같다고 했는데 한때 화려한 인생을 사시고 아픈 모습까지 보여준 방실의 인생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네요. 방실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면서 또 우리도 힐링을 받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가시는 고인의 인생을 추모하면서 방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잠깐 타로 카드를 봐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팁 카드도 뽑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풀이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방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3개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그리고 3개의 팁 카드를 뽑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상담도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금봉쌤 채널을 찾아주세요. 방실의 인생의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풀이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은둔자와 컵 5번인데요. 사실 비슷한 맥락의 카드예요. 방시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이고요. 3인조 그룹을 하셨지만 결국 솔로로 전향해 혼자서 아마 했던 걸 좋아했을 거예요. 방시리는 금전, 사업, 결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별 수도 있었어요. 방시리는 거짓 결혼으로 1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사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남편과 거짓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죠. 방시리는 초년에 변화를 모색하면서 미래를 위해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조금은 안쓰럽네요. 중년에는 황제와 컵 10번 카드를 뽑았는데요. 황제가 말해주듯이 방시리는 체면을 중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강했기에 12년간 거짓 결혼 생활을 애태우면서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방시리는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결혼을 했어야 했나 봐요.
방실이는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안정된 생활 대신 노래를 히트치고 인기 반열에 올라 경사스러운 일이 사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년에는 완즈 8번과 나이트 완즈를 뽑았는데요. 바쁘게 살아온 방실이는 갑작스러운 변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건강의 변화가 있었네요. 바로 뇌경색이라는 변화인데요. 나이트 기사 완즈 카드를 보면 말년에도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남아있어 가수의 꿈을 놓지 못했나 봐요. 가수의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 못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네요. 너무나도 마지막 무대를 보고 싶었던 저였기에 안타까움이 더하는데요. 방송으로나마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사실 기도했었는데 하늘에서는 원하시는 무대 펼치시며 훨훨 나시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